며칠 뒤 말로 결판 지으려면 지금부터 또 하세월이겠다 싶어 귀순 씨도 작전을 바꿨다. 머리 자를 거야 안 자를 거야? 안 잘라요. 안 잘라? 응. 그럼 자기 머리 자르고 자기가 알았어요. 나보고 머리 좀 말려주라고 하고 있어요. 애들. 다음부터 머리 갖고 이야기하지 마. 남편이 머리 자르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아들과 딸을 지원군 삼아 가진 설득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. 아들은 가족이 뭐 직업 벌어서 보내준다고 그러고 가자고 아빠 머리 자르면 딸도 뭐 항상 아빠 머리 자르라고 그러죠. 보고 싶다고. 선생님 학교 지금 학교 다닐 때도 학부모가 이제 뭐 학교 갈 일 있으면 아빠 오지 말고 엄마 오라고. 지리산 봉우리만큼이나 끄떡없는 남편의 고집을 꺾어놓으려면 지금껏 해온 것보다 훨씬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. 지금 삼봉잎 달에 순 진나물 고사리 지금 네 가지요. 멀리서 나물을 주문하는 전화가 걸려온 이런 날이 기회다. 택배 핑계 삼아 읍내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. 엄마, 응? 내가 택배 받고 주고 올 테니까 집에 있어. 나가려고 옷 입는 것 같은데 집에 있고. 그거. 모처럼 외출하려고. 같이 가자. 일단 남편 따라오는 데는 성공이다. 복잡한 읍내 나가는 일을 번거로워하는 완성 씨는 호기심 많은 아내가 따라 나서면 괜히 시간만 길어진다고 늘 혼자서 읍내 일을 봐왔다. 택배를 붙이자마자 또 집으로 발길을 돌리려던 완성 씨가 아내 손에 이끌려 미용실에 들렀다. 친형수님이 운영하는 곳이다. 아내가 고르쇠물을 전해주고 간다 하는 통에 하는 수 없이 따라왔는데 물한잔 줄까요? 많이 없겠어요. 왜? 형님 저 아빠 머리 좀 잘라줘. 잘라줘. 예? 머리 좀 잘라. 조금 아예 안. 조금만 자를게. 아예. 그냥 딱 1cm만 자르지. 아이 그 못 믿어. 못 믿어. 아 실수했다고 딱 잘라버리면 큰일 납니다. 그럼 자기 안 자르면 나라도 안 답하마. 네 이상 뭐라고 하지마. 말이 없어. 그냥 둘 다 잘라. 둘 다 둘 다 잘라. 그래. 왜 바글바글 꼭 무슨 노인네들 하는 그런. 남편이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버틸 때를 대비해 귀순 씨가 미리 계획해둔 특단의 조치. 허락 안 받아도 돼? 응? 허락 안 받아도 돼? 아니 내 머리 내 맘대로 하면 돼서 뭐 그런 거 맡아. 아니 싹둑 잘라도 별말 하면 안 되는데. 아니 그건 모르겠어. 나 지금도 알아서 해줘. 남편이 질색을 하는 파마를 하겠다고 맞불을 놓는 것이다. 머리를 싹둑 잘라보니까 제 생각에는 단발 기장으로 해가지고 미드름 기장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. 다른 때 같았으면 이미 사단이 나도 몇 번은 났을 일이다. 그러나 뭐 다른 미용실 갔으면 몰라도 형수가 또 그래 삐리면 내가 할 말이 없지 내가. 혼자 왔었어야 되는데. 나오면 꼭 사고만 치고 들어가니.
아직 계속 운행된다고. 이제 기절 초풍하겠네. 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커졌다. 예전에도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갖고 그때 내가 밥을 하고 왔는 거 같은데 저 밥 먹다가 숟가락 젓가락 다 집에 던지고 나가더라고. 혼자 마음대로 밥 먹다. 혼자 마음대로 하지 그러면 어떡하라고.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지금. 아내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을 일인데 형수님이 강력한 지원군을 자처하고 나서는 바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이 벌어졌다. 결혼 생활 23년을 통틀어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다. 진짜 일 받은 거 말도 안 해. 일 받았지. 완성 씨 마음이 쉽게 진정이 되질 않는다. 두 시간 넘게 완성 씨가 마음 다잡으려 골목길을 떠도는 사이 머리가 완성됐다. 본인도 겁이 나서 못 보겠어. 못 보겠어. 눈을 꼭 감고. 사람 머리는 막 빗으로 별로 안 빗어도 돼. 생각보다 많이 올 거면 생각보다. 일 다 벌어지고 나니 기순 씨도 그제야 덜컥 겁이 나는 모양이다. 화가 날 대로 나 있는 남편 걱정 탓이다. 화를 냈구만. 얼마? 안 됐어. 서비스요? 저, 있었어요. 네. 고마워요. 밤이 되면 적막강산인 와운골이 오늘 밤은 유난히 더 고요하다. 미용실을 나온 뒤로 벌써 5시간 넘게 부부 사이 말 한마디가 없다. 귀순 씨가 술 한 잔을 건네며 슬쩍 말을 붙여본다. 뭐 잘린 머리 다시 자르면 되는 거지. 자른 머리 다시 붙일 수가 없는 거지 뭐. 그래도 이제 좀 폭이 났다. 아따 아까 머리 잘랐을 때는 확 막 싹 밀고 싶지만. 계속 신경 써갖고 마음이 안 편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고마워요. 나도 앞으로 더 잘할게요. 알았어요. 자요. 자. 그래도 이만하면 기순 씨 오늘 절반의 성공은 거둔 셈이다. 잡은 손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걸어온 두 사람. 서로 다른 걸음으로 걷다가도 이내 다시 발맞춰 걷는 법을 늘 함께 배워나가고 있기 때문이다.